일단 마늘 양파에 다진 걸 먼저 볶습니다. 여기서 약간 불을 무거운 불을 볶으면 마늘과 양파에서 단맛이 나거든요. 오래 쓰면 안에 소금, 후추, 소금 이렇게 넣어줘야 깊은 맛이 나요. 그다음에 드라이 바질, 그다음에 오레가노도 조금 넣고, 여기서 그 허브를 살짝 볶아주면 향이 더 좋거든요. 그다음에 두마루 패스를 넣어주지 않으면 너무 색이 진하고 좋죠. 토마토 흙 이렇게 뜯어줍니다. 이제 해산물 숯박이를 하겠습니다. 토마토 소스 이제 끓였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숯박이를 하는데 먼저 기름을 팬에 둘러주고 양파를 가볍게 볶아주세요. 약간 불에 끓여주세요. 해산물을 넣고 화이트 와인이 있다면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스를 넣습니다. 넣어서 됐어? 오케이.